것도 너무 많고요. 항상 열이 나서. 네. 그런데 예. 이번에 또 큐레이터 무대를 이렇게 세 분 나오셨는데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그러니까 그때 계기도 궁금하고요. 네, 맞아요. 네,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저 남미남 씨는 네네. 그 박세민 토크쇼 그때 출연한지 꽤 흘렀죠? 여자들도 솔직히 정보 공유 많이 하거든요. 아, 이제 수갑도 서로 빌려주고. 그렇죠. 뭐 서로 얘기하는 거. 얼음이 좋았다. 뭐 촌농이 좋았다. 세월이 몇 번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모델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 한 직업을 계속 네. 지킨다는 건 네.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제 네. 직업이 참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워낙 좋아하고 네. 또 사람들이 저한테 막 집중을 받고 제게 귀를 기울이는 게 저는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네네. 거기에 좀 쾌감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네네. 그렇군요. 그때에 비해서 눈썹은 좀 짙어진 것 같으네요. 더. 아, 오늘 화장이 너무 진하게 됐죠. 아, 조명이 어두워가지고. 아. 네네. 되게 예리하세요. 약간 기억하시고. 아, 그럼요.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촬영하기 전에 너무 신경이 쓰여서 지금 거울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아, 그걸 잘 집어냈어요. 조금 뽑으세요. 네. 네. 하여튼 뭐, 조금. 아니. 참고하겠습니다. 아, 예. 아니, 이상하게 우리 박세민 선배님이 네. 눈썹 얘기하니까 자꾸 네. 시선이 눈썹으로 가게 되네요. 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 안 그랬거든. 샤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굵게 칠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 일자 눈썹이 또 유행이라 그래서 또 유행을 따라가다 보니까 아, 조금 그랬어. 굵어졌네요. 그 옆에 계신 분은 샤프하게 잘 칠했잖아요. 시시아 씨. 지금 제일 굵어요. 너무 아, 저쪽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네. 끝으로 갈수록. 오 네. 그렇군요. 자 어떻든 그 모델하기 전에는 그러면 어떤 직업이었어요? 저는 근데 너무 앞 쪽에서 사연들이 좀 다양한 사연이신데 저는 좀 재밌게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여서 그냥 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학교? 네네 대학교를 학생. 네 다닐 때인데 그때도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뭔가 대표로 나서고 이런 걸 너무 좋아했었을 때인데 조끼리 뭔가의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앞에서 나서서 막 떠들고 이러는데 옆에서 이제 그런 드라마 속에 나오는 것처럼 명함을 하나 받게 돼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마케팅 부서인데 자기네 회사에 들어와서 한번 리포터를 해볼 생각이 없니? 네. 근데 저는 그때가 22살이었는데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돈도 벌고 뭔가 사람들 앞에서 떠들 수 있구나 해서 야. 리포터라는 거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아, 그랬군요. 네. 그러다가 또 야, 돈이 좀 32 됐단 얘긴데 리포터 하다가 지금 네. 10년 이하로 했을 최소한 그죠? 나이를 나이 모르겠어요. 네, 나이는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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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튼 이제 그래서 리포터가 처음 시작이고요. 아. 네, 그리고 이어서 돈이 조금 생기다 보니 또 욕심이 나는 거예요. 또 TV만 틀면 또 쇼핑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쇼핑 호스트라는 또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항상 TV를 틀면 드라마 뭐 이런 걸 안 보고 저는 항상 관심이. 홈쇼핑을 봤어요. 역시 천부적이네요. 네. 네. 쇼핑을 하려고 보다가 아 내가 저걸 한번 해보고 싶다. 아, 그래서 이제 귀걸이도 사고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남미남 씨 지금 하시는 일 큐레이터 모델은 좀 지금은 이제 재미있으세요? 저는 이제 큐레이터라는 이런 직업군 자체에 대해서 일반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나레이터라는 단어도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큐레이터와 나레이터, 뭐 도슨트 이렇게 좀 분리가 되기는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제가 어디 가서 소개를 드릴 때 안녕하세요 나레이터입니다라고 소개를 드리면 항상 뭐 밖에서 풍선과 함께 뭐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 네, 아마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주유소 앞에서 막 이렇게 맞아요. 춤 잘 추시겠네요. 아니면 뭐 추운데 고생 많으시겠네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 나레이터 그러면요? 맞아요. 아직까지는 나레이터란 직업에 대해서 좀 갖고 계신 인식은 좀 풍선과 야외에서 어떤 뭐 오픈식을 하거나 뭐 말씀하신 주유소 뭐 그런 데 있는 분들이 나레이터라는 인식을 좀 갖고 계신데 정확한 저희 직업은 이제 나레이션을 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그래서 뭐 큐레이터 앤 도슨트라고 그렇게 제가 직업을 좀 소개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큐 퀘스천의 큐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큐레이터 자체가 뭔가 디렉터를 하고 또 계획을 잡고 박물관이나 전시장에 있는 것들을 지키면서 또 그거를 안내해 주는 역할을 큐레이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네. 우리가 이제 그
전시장에 가면은 항상 이제 옆에 오셔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네네. 아,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많이 알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 한 전시를 위해서 저희는 한 일주일 정도 교육을 받고 정말 그 브랜드의 직원이 될 만큼 네네. 계속 교육을 받고 또 리허설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본 행사에 투입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그 옆에 모나리자처럼 생기신 분. 네, 주시현 씨. 네. 제가 눈썹이 없나? 친한 건 맞잖아요. 네. 네. 잘 칠했어요. 네. 아니 모나리자 분위기 네. 긴 머리에 네. 약간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느낌이 있어요. 그냥 분위기가 네. 그냥 네네. 액자 안에 있는 네. 여성 같아요. 그래요. 분위기가 저도 동감합니다. 이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왜 저한테는 안 와주시고 네? 채시아 씨한테만? 아니 원래 미남 씨는 워낙 옛날부터 이뻐가지고 네. 우리가 익숙하고 그렇죠. 그런 인사 지울게요. 아니야 계속 지금 발 빼는 거예요. 우리 채시아 씨 말씀 들어볼까요? 네네. 저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죠. 원래 제 친구가 이제 우연하게 아르바이트로 호주 이제 모델을 하게 되었는데 저도 이제 같이 가서 면접을 봤다가 우연한 기회에 발탁이 돼서 이제 일을 해보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되게 이제 내성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카메라 받고 사람들의 이제 관심 이렇게 받는 게 좀 적성에 맞더라고요.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주업이 되어서 이제 모델을 하다가 나중에는 저도 이제 말하는 것도 약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델과 큐레이터를 겸업하다가 제가 원래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사회복지학과.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교정을 하면서 사진을 교장 선생님 했어요? 교정. 이에 제가 나이가 아 교정. 교장을 남자. 아니 이제 우리 박세민 선배님 이제 약간 이제 귀까지 멀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눈도 좀 그렇던데. 그러니까 이제 귀까지 좀 멀으신 것 같아요. 그 교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교정을 하셨다. 교정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외형적인 게 좀 중요한 직업이잖아요. 뭐 그렇죠. 큐레이터든 모델이든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나왔으니 전공을 살려서 이제 협회에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네. 이제 노인복지협회에 제가 노인복지협회. 취직을 했었어요. 야. 한 2년 동안 일을 했었어요. 와. 참 다양하시네요. 채시아 씨는 이제 그러한 어떻게 보면 큐레이터가 되기까지의 네.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큐레이터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자 이제 김시현 씨는 과연 어떤 직업이었을까요? 네? 저는 어릴 때 이제 이쪽 일을 시작을 했는데 어릴 때요? 아까부터 네. 어릴 때라고 얘기했는데 이 큐레이터가 몇 살부터 가능해요? 몇 살부터 가능해요? 큐레이터가? 보통 20살이 되면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이제 19살 때 일찍 했구나. 네, 좀 일찍인 네네. 거군요. 네, 어릴 때부터 노안이어가지고 아 그러면은 남미남 씨 같은 경우는 32도 더 됐다는 얘기네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숫자는 그냥 숫자일 뿐이니까요. 네. 마음속 연도도 포함을 시킨 거니까. 아, 네. 자, 김시현 씨 말씀을 네. 저는 그냥 네 원래는 그냥 알바 햄버거 집에서 알바를 하다가 햄버거로 다져진 피부군요. 그건 아니고 알바를 하다가 네. 그 이제 배달을 갔었어요. 배달도 했어요? 그 이제 빵이 나오면은 다른 지점에서 빌려달라 그러거든요. 햄버거도 네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햄버거도 왔다 갔다 해서 그 빌려주러 가다가 이제 길에서 어떤 분이 알바하냐 이러면서 자기네는 이런 일을 하는데 너 페이 얼마 받니? 시간당 얼마 받니? 이러는데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 때문에 따라왔죠. 막가막이 햄버거를 버리고 네네. 그러면은 돈 이제 많이 준다 그래서 네. 이 길거리 캐스팅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네. 그만큼 이제 미모가 뛰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 배달 왔어요라는 그 목소리가 이뻤던지 아니요, 그냥 지나가는데 붙잡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조건 붙잡고 빵 들고 가는데 그분이 이제 메모를 보신 거죠. 아니, 혹시, 우선은 그러니까 네. 그분이 그러면 네? 그 어떤 걸 담당하던 분이었어요? 이런 에이전시 같은 거를 하시던 에이전시 모델들을 이제 전시장이나 이런 데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던 그런 분이었는데 네. 와서 알바 해볼 생각 없냐고 그래서 그분이 소개해서 알바가 시작됐고 그분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됐나요? 그분하고는 네, 지금은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때 한동안은 만나다가? 아니요 여자분이세요. 아 여자분이었어요? 여자분이세요. 아, 그 얘기를 먼저 해주시지. 아 그랬구나.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네. 김시현 씨가 물론 네. 얼굴도 이쁘신데 네. 되게 건강 미인같이 보이세요.
되게 건강하게 보이시고 네. 아마 그분이 네. 건강한 그 면모를 봐서 네. 선택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유 햄버거 네. 집 주인 같고 네, 아유, 그런 것 같아요. 아 햄버거 집 주인 되고 싶네요. 네. 오늘만큼 되고 싶네요.